안녕하세요, 최대충입니다. 이렇게 밥을 먹고 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레시피가 고독한 미식가 어떤 편에 보면 나옵니다. 이 비슷한 느낌이 갑자기 술 먹다가 생각나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름에 맞게 히야시 라면이고 밀면 만드는 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초계국수 밀면 뭐 그런 거, 그런 레시피를 조금 가져와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일단 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입니다. 분해 한 닭 한 마리. 근데 이번에는 좀 기름이고 뭐시기고 좀 날려줘야 돼가지고 한번 데쳐가지고 그 미소 소스를 만들 건데, 그 시중에서 보기 쉬운 된장 미소죠.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어딜 가든 다 구할 수 있는 미소. 요거는 조미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안 해도 됩니다. 100g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백미소네요, 백미소. 100g 정미소 100g 짜잔. 100g. 내 미소. 그래서 정미소 100g, 백미소 100g. 미향 있으니까 미향을 냉겨스푼으로 계량을 할게요. 한 스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? 한 스푼. 냉겨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. 그람으로는 20g 정도 되는 20g. 그냥 간장은 2분의 1 냉겨 정도. 그람으로는 10g. 그렇게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서 설탕이나 나머지 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미 조미가 거의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콩다시 2g. 미원 1g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네는 그냥 섞고 믹스 이거는 왔다갔다 거리면서 섞어주면 돼요.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를 불순물이라기보다 이제 기름이나 불순물이라고 봐야죠. 기름이랑 뜨는 게 보이죠? 이것까지 다 빠이빠이 하고, 여기다가 옮겼다가, 여기다가 다시 물을 붓고, 육수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러는 이유가 그, 불순물도 불순물인데, 일단 차가운 걸로 만들 거라가지고, 웬만한 좀 기름 같은 걸 좀 빼주는 겁니다. 파이어. 이거 뚜껑. 관우야, 네가 세팅해준 거 내가 잘못 눌러서 바꿨는데 돌아갈 수가 없네. 시간 되면 한번 와. 기다릴게. 화장실 갔다 왔더니 자글자글 할 때. 저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리겠다. 끌어와요. 끌어와. 저작권 걸리는 걸 끄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뭐 이런 거, 이거를 찐득하게 우리면 이제 차갑게 쓰지를 못하죠. 그래서 불을 줄이고 이렇게 한번 뭐 건지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그런 불순물은 저렇게 육수를 끓이는데, 일단 육수를 끓이면서 제가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. 한 가지가 닭고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나 안 가라앉았나를 보고요. 육안으로는 먹을 때는 살코기를 먹습니다. 국물을 먹어보는 게 아니고, 국물을 먹어보는 거는 소금간을 해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. 간이 됐을 때. 그래서 내가 잘 뽑았나 안 뽑았나 이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물을 먹어보는 건 저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, 차라리 살코기를 먹어가지고 살코기에 있는 맛이 충분히 국물로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. 그거는 이제 살코기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. 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가 저번에 신안을 만들었을 때는 고기 자체를 넣었죠. 고기 자체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할 때는 거기서 육수를 뽑겠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고기 안에 있는 맛을 최대한 국물 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고기의 맛이 남아있으면은 덜 빠진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끓입니다. 뭐 뼈는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. 뼈는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뼈에 관한 거는 저는 이제 점도나 뭐 이런 건 얘기하면은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, 하여튼 저는 저렇게 닭으로 스프를 끓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. 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각자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업장이라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사람마다도 다르고 본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거 다른 사람의 레시피,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준점으로 들고 와서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고,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 가게로 가져와서 자기 레시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게 그냥 뭐 레시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?
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. 아, 그래 하여튼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냥 자 가겠습니다. 자 끓인 지 2시간 정도 됐죠. 아직까지 잘 뽑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스탑하고 시키고 갔다가 내일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모레쯤 돼야 할 수 있겠네요. 꼬라지 보니까. 그러면은 그렇게 보겠습니다. 다음 날입니다. 오늘의 식량. 자, 이게 어제 놔두고 간 냉장고에 있던 장육수. 이렇게 기름이 완벽하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개꿀. 그래서 기름 한번 끓여줍니다. 좀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지? 시킵시다. 맛있게 드세요. 와사비랑 국물 좀 섞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. 내가 일부러 좀 많이 줬어. 그래서 와사비 다 비벼가지고 섞어서 먹어. 그 히야시 소바처럼. 레몬도 짜고요? 레몬도 좀 짜니까 괜찮더라. 어떤데? 이 약간 시큼시큼하게 먹더라 그래. 냉육수에는 좋은 맛이 들어가지 맛있더라고요. 야, 할배네, 할배. 어떤데? 너무 좋은데요? 아, 기가 막히지. 그냥 팔아도 되지. 참치를 하기 힘들면 다른 해산물이나 육류로 바꿔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. 맞지? 네. 만들기도 개 쉬워. 아, 잘 먹었습니다.